있으면 소개팅 무조건 성공할 수 있어요. 자, 아셨죠? 자, 시작. 자, 나와주세요! 살짝 물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가만히. 쌍전이 걸려있어요. 자,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국내 최초입니다. 매니저의 소개. 아, 이런 연예인이 어디 있어? 장영란 저주가 있어. 이상하게 저를 맡은 매니저들은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약간 좀 이렇게 여자친구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그래서 방송 다 아니라 정말로 솔로 세 분을 모셨어요. 주선자고요. 소개팅 가기 전에 간단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팅의 꿀팁. 제일 중요한 게 너무 흥분되다 보니까 막 나대지 마라. 특히 경제.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 네. 편안하게 다가가시면 돼요. 편안하게. 네. 어, 이쁘십니다. 영혼 없는 그런 리액션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정말 삐 하고 뿅만치 뚫을 겁니다. 아, 진짜예요. 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점은 다정다감. 뭐 흘렸다 그러면은 어, 휴지 빨리 해서 이렇게 챙겨준다던가. 스킨십은 그렇지만 하지 마세요. 머리에 뭐 묻었더라도 그냥. 거기 혹시 머리에 뭐 뭐가 묻었는데 그쪽 옆에. 아, 옆에요?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이게 다정다감이 너무 좋은 겁니다. 세 번째, 자신감,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좀 높은 남자들이 섹시해 보여요. 그 대신 막 없는, 아, 제가 지금 포르쉐를 지금 끓을 건데 막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허풍은 절대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어, 그랬구나. 자, 공감. 뭐라고요? 아, 그랬구나. 예, 그 공감도 많이 해주시고요. 요것만 있으면 소개팅 무조건 성공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커플의 성사 되신 분들 제가 가감하게 숙박권 쓰겠습니다. 호캉스로 제가 1박 2일 쏩니다. 두 분 성사되면 두 팀한테 쏘고 세 분 선물 다 쏴요. 정말 저 쏘는 여자예요. 그녀들 세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후, 박수. 인사, 이제 일어나서 좀 인사 좀. 예예. 아유. 아유, 야, 참. 네.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5년생 김준수라고 하고요. 현재 장영란 씨 현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고요. 아, 좀 빠져. 왜 그래? 우는 거 아니야? 난 빠질게. 빠질게. 웃겼어. 다음 여자. 겨울에는 뭐 스키나 보드 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요. 뭐 캠핑 같은 거 다니는 것도 좋아합니다. 야, 저 28살이고요. 장난이랑 타로를 좀 볼 줄 압니다. 어, 우리 반석 받겠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BMW 브랜드에서 신차 딜러 하고 있는 경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92년생이고요. 성수동에서 필라테스 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계절 스포츠도 좋아하고 평상시에는 그냥 요리하는 거 좋아합니다. 저는 92년생이고요. 제약회사에서 해외 마케팅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운동을 좀 좋아해서 철인 담종을 해서 94년생이고요. 저는 캠핑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자연적인 활동만 좋아해요. 아, 근데 정말 우리 세 분 너무너무 다 매력적이시고 서로 궁금한 것도 살짝 물어보는 시간 좀 약간 갖도록 할게요. 네. 편하신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영혼 없는 그런 리액션 안 돼요. 보드 타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20살 때부터 탔어가지고. 철인상정 하셨으면 뭐 자전거 같은 거나 이런 것도 다 사신 거예요? 네, 개인 장비 있어야지 나갈 수 있어서. 사모님은 그럼 캠핑 용품이 아, 다 있으신 거예요? 네, 거의 있어요. 아. 강아지 키워가지고 강아지 해가지고. 강아지를 좋아하긴 하는데 키우진 않고. 그렇게 안절부절해. 어디 가셔야 되는 거 아니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좀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그래도 정말 첫 느낌. 이분이 약간 좀 끌린다. 여기다가 좀 적어서 갑자기? 제가 좀 파헤쳐야 돼요. 예, 연애 전문가라 파헤치는 순간에 약간 좀 관상 쪽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재밌게. 예, 예. 자, 물어보시죠. 예. 써야 돼. 1번길이 된 거야. 준수랑 그 앞에 여자애가 둘이. 그럼 이렇게 해야 돼. 2번이 관상적으로 지금 매력 어필했으니까 경주가 돈을 벌어야 돼. 제문은 보통 이제 코를 많이 보는데 보통 코 구멍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이제 재물이 얼마나 들어오고 신뢰감이 확 아주 그냥 관상 얘기까지 정말 여기 후끈후끈 지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우선가는 우리 지금 백경재님께서 너무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 경재님 어떻게 노래 한번 부르시면서 매력 어필을 하셨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네요. 어떻게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가끔 나에게 조용하게 안겨주어서. 네. 우리 경재랑 여자친구가 된다면 매일매일 이렇게 달콤한 밤마다 첫 번째 게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먼저 뽑아요. 어떤 공이에요? 노란 공! 야! 준비됐어요? 준비! 1등이 된 커플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선물이죠? 자, 호텔 디너 뷔페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호텔? 신라 호텔. 자, 준비됐어요? 준비 시작! 아, 어떻게 나 못하겠어. 죄송해요. 자, 몇 초예요? 10초요. 10초. 이호님이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예, 죄송해요. 네. 자, 아니에요. 이호님. 좀 앞으로 와, 좀만 더 앞으로 와. 오케이, 좀만. 술 한 잔 안 먹고 맨날. 준비. 시작! 시작! 깜짝이야. 아름답게 쳐다보세요. 아, 눈이 이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속상한 분 있으신 것 같은데? 우와. 네. 네. 뭐야! 야! 10초 지났잖아. 몇 초야? 22초! 신라 호텔 디너 뷔페권. 22초? 자, 하나 먹어봅시다. 22초 먹어봐야 돼요. 시작! 30초. 30초. 아, 죄송해요. 타라! 너무 의욕에 앞서다가. 지금 남자 이호님, 여자 사모님께서 지금 뷔페권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되시면은 같이 가면 되겠고요. 커플이 안 될 경우에 한 세분들 가입해서 몰빵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게임은 바로 촉감 게임. 커플을 한번 맺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셔도 됩니다. 와우! 오자, 자, 그러니까 두 분이 저기 움직이다 봐, 움직이다 봐. 어떻게 어떻게? 자, 구멍. 죄송해요. 야, 얘 손이야, 얘 손이야. 자. 뭐야? 자, 뭘까요, 뭘까요? 구멍이죠? 자, 구멍. 구멍 같지 않아요? 자, 자, 빼주세요. 제가 아래쪽 만져봤는데, 이게 좀 가늘어지거든요? 네, 맞아요. 약간 뱀 장난감 같은데? 뱀 고무 장난감. 그, 그런 거 같죠? 안대를 벗어주세요. 정답! 자, 저희 처음에 좀 어설플 수 있어요. 이거? 진짜로? 아니, 이거 진짜 쉬워. 아니야. 쉬워, 이거, 쉬워. 이거. 자, 이거 정말 이거. 야, 이거 너무. 너무 세지, 너무 세지. 시작! 오! 정답. 쉽다 그랬잖아, 쉽다 그랬잖아. 나 지금 여기 다 까졌어, 지금. 아니, 아까 전에 흥분하다가 나 혼자 더 신났어 지금 내가. 이 팀이 10초 만에 했습니다. 시작! 뭐야?
젤리? 아닌데? 어! 왜 젤리야? 계란? 아닌데? 계란? 젤리가 돼. 계란 흰자. 계란 흰자? 안 되니 벗어주세요. 아이고. 솔직히요. 분위기가 너무 물에 익었는데 잠깐 쉬는 시간으로 1, 2, 3호님 저랑 면단점 한 부분 하시겠습니다. 네. 저랑 어필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는데 경제는 너무 지금 굳어있고 너도 지금 좀 자연스럽게 좀 더 말을 좀 많이 하란 말이야. 네. 준수가 되게 잘하고 있어요. 최대한 궁금한 거 계속 물어보고 네, 있는 거예요. 남자친구 만나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적절 못하냔 말이야. 자 경제는 자 누가 마음에 드는 저한테 귀속말로 해 둘, 셋. 야 난감하구만 이거 난감해. 이번에 신문지 게임일 거예요. 아. 목적으로 둘처 없던지 안 떤지 매력 어필. 자 화이팅. 자 한 명은 성사하자. 한 명은 제발 성사하자. 제 앞에 계셔가지고 시선이 많이 갔습니다.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 편안한 느낌이 제일 많이 드시는 분이 1호님이어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게임 하고 나서는 1호님, 2호님 두 분 다 이제 차분하셔서. 사실 이제 자기소개 듣는데 취미가 캠핑 타고 하셔가지고 지금은 앞에 계신 분이 아까 좀 보니까 이제 영남이가 다 찢었는데 바로 가가지고 확인도 하시고 이러시더라고요. 피나신다는데? 자 마지막 라운드는 바로 일명 피나지? 제 수중에 남자들의 소지품이 있습니다. 자! 그냥 주시는 거 같아. 주문 자!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의 상품은 금! 한도! 아. 돈 부러워 어디 있습니까? 사랑도 없고 돈도 없고. 잘하실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만 돈인데? 입 깨물고 하셔야 돼요. 제가 대놓고 스케줄 펴라 이런 얘기입니다. 편하게. 자,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하세요. 자, 차라! 반으로 조수를 약하게 생각하세요. 호동기 제가 합니다. 자, 호동기야 제가 할게요. 자, 앉으세요, 앉으세요. 2라운드입니다, 2라운드. 들어가세요. 들어가면 할게요. 아, 이렇게. 좀 더 쉬어도 될 것 같은데? 발 작아가지고. 셋, 다섯. 들어가! 야, 어우, 야, 잘하네. 줄어듭니다. 네, 어필래요? 나한테? 그럴까요? 자, 세 개로 해서. 자, 이제 나옵니다. 시작! 시작! 7, 9, 8, 7, 6, 5, 4, 3, 2, 1. 잠깐! 야, 얘네 왜 이렇게 잘해? 자, 요만해집니다. 제 얼굴 사이즈. 목 가만히. 깐전이 걸려있어요. 자! 자! 아, 성공했는데. 아쉽게 3호 탈락. 자, 마지막 라운드인 것 같아요. 자, 버튼입니다. 준비! 사실은 제가 태권도 선수 할 때 왼발잡이인데 무릎이 다쳤어요 지금. 아, 말씀하시지.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마지막 어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재밌는 시간이었고 아쉽게도 상품을 하나도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게임할 때는 별 생각 없이 했는데 어쩌다 보니 세 가지를 다 갖게 돼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지금 긴장을 제가 가장 많이 한 것 같아서 네. 너무 아쉽긴 한데 오늘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상품은 안 타도 괜찮습니다. 낯을 가려서 잘 웃진 않았는데 잘 웃겠습니다. 자리가 아니라 또 네. 다른 데서도 이렇게 뵀으면 좋겠고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장영란 매니저 소개팅 꿈을 이뤘습니다. 제가 정말 옛날부터 어머나 대기실에서 우리 3대3 미팅하자 얘들아 이랬는데 너무 신났고요. 자 지금 머릿속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뭐 사람보다는 한번 좀 만나고 싶다.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고 싶다. 최종 선택 하나 둘 셋. 선택해주세요! 선택해주세요! 선택해주세요!
돼요. 아직 빼면 안 돼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제 자신한테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 벌쳐질 수 있을지. 참! 과연 맥커플이 성사됐을까요? 안대를 벗어주세요! 저희가 앞으로 쭉쭉 우리 네 새끼들 모여가지고 사회사 미팅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새 커플 가주는 거예요? 아, 당연하죠. 상대사 멀명이잖아. 그때도 제가 날짜를 뺄게요. 제가 가야 되니까. 고맙다고요.